시장에서 놓쳐서는 안될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보는 박세진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 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앞서서 미국의 네. S&P 500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면서 지수의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네. 이에 반해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내외적인 상황을 보자면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어떻게 예상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사실 어제 우리 시장까지 겪는 한 일주일간의 과정을 그 미중 무역합의의 그 1단계 도달이라는 그 사실 시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합의 방식이 이제 도출된 이후에 네. 그다음에 사실 한 2주간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은 기대치를 충족한다기보다는 약간 실망감의 표출에 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면에는 사실 뭐 추가적으로 좀 논의된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기까지의 과정도 험난하겠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탄식이 좀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부분은 사실 그 경제지표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좀 불안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투심을 악화시켰죠. 그 현재 지금 시장은요, 그 사실 약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한 1년 반여 동안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좀 부상한 이후부터는 중요한 좀 시속게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과 친절한 거짓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목도했었던 뭐 아래 공포,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필두로 해서 경기 침체의 다양한 신호들이 사실 그 매크로 지표에서의 파열음으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그리고 그 더 경고음을 강하게 울리고 있는 경기 지표 관련된 부분들에서 출회를 자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친절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네. 친절한 거짓은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의 가능성이죠. 이 친절한 왜 친절하지만 거짓이냐? 예.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목도해왔던 부분은 이런 지금 양국 간에 그 계속해서 좀 진행됐었던 삿바 싸움이 해결되는 과정들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는 또 서로의 셈법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 뒤에는 더 강하게 갈등으로 전개되는 그런 거짓들이 수없이 반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은 친절했죠. 그래서 그 친절함이 시장에 온기를 확산시켜주는 동안에는 적어도 편안한 시장, 그리고 그 친절함이 없어져서 거짓만 남았을 때는 또 불편한 진실들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수개월째 반복이 되고 있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제 그 친절한 거짓이라는 측면에서 그 친절이라는 쪽이 약간 그 희석이 됐죠. 그 1단계 합의라는 긍정적인 소식 이후에 그 뒤로 들려온 반응들을 보면은 사실 크게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다만 이제 어제 시장에서 뭐 류오 부총리라든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다시 한번 좀 불씨를 지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진의 상당 부분의 원인은 사실 친절한 거짓은 없어지고 불편한 진실이 더 크게 부상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간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미중 협상이 좀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근거로 좀 활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네.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사실 가장 트럼프 당선의 중요한 배경이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미국 현재 지금 그 Great USA Again이라는 그 표어를 가장 그 실현시켜주기 위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제조업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꾸준하게. 그래서 이 뭐 미국이 소비 근간으로 구조가 짜져 있는 경제 구조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전히 그 경기의 핵심은 제조업이 좀 쥐고 있다라는 부분을 상기를 해볼 때 지금 이 제조업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면 미국이 완연한 경기 침체 국면인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사이클 상에서의 하단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수준인 건가는 사실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체적인 밴드에 있어서의 표준 편차를 1표준 편차와 마이너스 1표준 편차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동안 과거에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밖으로 사실 넘어갈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우리는 사실 회자를 하면서 이때는 금융위기였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이 마이너스 1표준 편차를 사실 강하게 뚫고 내려갔었던
그 당시를 좀 회기를 해보면 우리가 좀 굵직하게 뭐 IMF 사태라든지 뭐 동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가까운 그 10년 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이제 굵직한 금융위기들을 제외하고는 이 밴드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요 하단에 향해 있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악화된다라면 조금 사단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첫 번째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올 만큼 왔다라는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네. 이 두 가지의 예상에서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에 따라서 증시의 온기도 사실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사실 뭐 더할 나위 없이 소비 관련된 이슈였죠. 미국은 67%의 그 기여도로 소비가 사실 그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S&P 500 지수와 미국 소비자 기대 지수의 차트를 그 이제 같이 놓고 살펴보면 아주 그 방향성 측면에서는 완전히 그냥 같은 차트라고 볼 정도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 이후부터는 그 소비와 그 전체적인 그 금융시장의 동향이라는 부분은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유사한 궤적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소비라는 부분이 미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 항목임은 사실 수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의 사실 파열음이 들리는 거는 그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바닥이냐 아니면 뭐 하단 지하를 뚫고 갈 가능성이 있냐를 논하면서 불안감을 야기시켰던 제조업 지수보다 소비 관련 지표들이 사실 그 투심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 측면에서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였어요. 사실 그럼 0.3%라는 수치로 툭 떨어진 미국의 월별 소매 판매 추이 사실 툭 떨어뜨렸다라고 표현을 제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이제 뭐 이것까지 꺾였네 도망치자라고 판단을 할 정도로 심하게 부러졌냐 보면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확장 국면에서도 소비가 떨어지는 시즌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해석이 분분한 게 그 8월에 자동차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미국에서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9월은 상대적으로 그 8월 달에 먼저 그 구매가 진행됐었던 자동차 구매 부분이 툭 떨어지게 되면서 소매 판매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소매 판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의 소비 지표마저 이제 뚝 부러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뚜렷한 방향성을 좀 갖지는 못하는 설명력을 갖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미국의 소비가 이제 탄탄대로를 겪는 시점에서는 이제 점점 벗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음은 계속해서 좀 있어 왔죠. 저희도 뭐 계속 언급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사실 이 소비와 고용 그리고 이 경기순환이라는 세 가지 고리 중에서 한 고리가 사실 망가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확산이 진행되는 그게 사실 시장에서 걱정하는 가장 큰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진행됐었던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제조업이 망가져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결국에 제조업 고용의 불안을 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고용의 침체가 제조업단에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그랬을 때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바로 소비 불안으로 좀 직결된다는 그런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견된 소비 심리의 좀 둔화가 사실 이번에 좀 우리가 지표로 본 거 아닌가라고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소비 관련된 부분 미국 경제에서는 사실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필요하냐. 이 제조업 부분에서의 월별 신규 고용자 수가 이렇게 지금 0에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잠깐 동안에 뭐 이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소비 진작 정책으로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제조업 쪽에서의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전체적인 시간당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좀 미국 경제한테는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그 당면에 있는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추가적으로 갈등 양상으로 더 심화되는 것 이거는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국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단계 합의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합의의 그 과정이 도출된 것은 이런 배경들이 사실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실제로 소비에 대한 파열음을 미국
측면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다시 그 불편한 거짓을 아 이제 친절한 거짓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할 때가 됐다라는 네. 겁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투자를 하고 진입 시점을 타진하는 과정이 근 2년 동안 굉장히 어렵고 대응 측면에서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좋은 지표들 좋은 소식을 듣고 투자를 하면은 곧바로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다시 출회하면서 바로 그 좋은 시점에서 산 부분에 대한 수익률을 저하시키고 그렇죠. 그 안 좋은 국면에서 사기에는 사실 이게 시장에 던져져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도 공포스럽기 때문에 진입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명확한 패턴은 이 불편한 진실과 진실 그 친절한 거짓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매수와 매도 시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맞다. 그러면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놓여진 환경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9월에 고용 지표들이 3.5%라는 50년 내 그 실업률 측면에서 3.5%라는 미국의 역대 최저 실업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호조라고 다들 극찬할 때 네. 사실 일각에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속도가 이게 남다른데 이러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실업률에도 결국에 이제 꼭지를 3.5%라는 숫자가 만들겠구나라는 경고음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신규 일자리 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비가 나홀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한다라는 것도 넌센스죠.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우리는 이 부분만은 자신 있어라고 예약했던 소비 쪽에서도 타격을 입었고 이 소비에 관련된 부분은 또 가장 지금 현재 민감한 사안인 12월에 그 중국 대중국 관세 이슈와 또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12월에 부과돼 있는 중국의 중국형 관세 이슈를 두고 그 수개월 전부터 해석을 할 때 이 부분은 그동안의 관세 부과 품목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가격 정가로 연결되는 직접 소비재 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연말 쇼핑 시즌 사실 뭐 1년에 60% 이상의 소비가 몰아서 진행되는 연말의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수차례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2월 관세에 대한 뭐 유예 그 혹은 이제 뭐 철회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서는 시장은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온기를 타진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사실 뭐 수준에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11월 APEC 정상회담까지도 또 봐야 되겠고 그 전에 또 진행되는 또 중국 측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11월 정상회담 전에 실무자회담을 추가적으로 더 대화의 창구를 이어 나가자라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불편한 지표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 월 초부터 미국의 이제 제조업 둔화를 심각하게 좀 목도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나마 이것도 언젠가는 또 부러질 것 같아서 불안한데라고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게 뇌관으로 생각했었던 소비도 파열음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크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공포스러운 국면이지만 거꾸로 이제 협상 사람들 간의 협상과 그 전체적으로 그 친절한 거짓이 시장 방향성을 주도하는 현재의 증시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전의 계기로 또 자리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공화당의 그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그 최근에 뭐 백악관 그 당내를 좀 걸어 다니는 사진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그 HBO의 그 미국 HBO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회자의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증거가 만약에 그 탄핵 관련된 이슈에서 추가 증거가 발견이 된다면 최측근인 당신은 트럼프 탄핵에 찬성을 할 것입니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앱솔루트리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찬성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 사실 뭐 미국의 이런 부분은 또 약간 선진화되어 있는 정치 문화라는 건 우리랑 많이 좀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내 편이어도 뭔가 명백한 잘못이 좀 진행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주저 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조금 더 그 친절한 거짓을 시장에 옹기 확산을 시켜야 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좀 행보에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부진한 경제 지표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그동안 좀 몸살이를 했었던 그 지금 침체돼 있는 그 경제 현황 이런 부분들을 사실 또 친절한 거짓으로 되살려야 되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탄핵 이슈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또 그리고 이 파급력을 크게 만드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시간은 10월까지였다라고 보고 10월 초까지였다라고 보고 10월 말까지는 또 이제 파월의 시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 친절한 거짓이 얼마까지 다시 확산될 수 있는가 시장의 온기를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는가는 이번 달 말에 예정되는 FOMC에서 그 연준의 행보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앞서 린지 그레이엄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트럼프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불편한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중국이겠고 그 지금 파월 중심의 그 연준 역시 사실 트럼프의 재선을 굳이 뭐 이제 화답을 하면서까지 도와줄 의향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수차례 좀 이제 목도 되는 그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기대치를 또 얼마나 꺾어 놓을지에 대한 경계심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 그 불편한 진실은 경제지표 관련된 부분들이고 가장 그나마 좀 믿을 만한 최후의 보루였던 소비 관련된 이슈까지도 사실 요즘 들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 여기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그 최근까지의 패턴상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재료는 또 친절한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친절한 거짓을 사실 크게 시장에 안겨주기에는 이런 걸림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진짜 전략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그동안 좀 연속적인 시황관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계속해서 수립을 해드렸던 네.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10월 초 그 미중무역 협상의 결과를 보고 나서는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그 수주째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도 사실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어제 미국 시장의 뭐 반응을 잠깐 돌려놨었던 부분들 물론 저점을 더 이탈하고 더 공포스럽게 만들지 않는 정도 수준은 되겠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방향성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인할 때까지는 짧게는 FOMC, 길게는 11월 APEC 정상회담의 온도까지는 적어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 방향성을 기인하는 투자 전략보다는 사실 전체적으로 그 시장 내에서 뭐 빈 곳간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잠깐 진행되는 그 테마성 이슈에 편승한다든지라는 짧은 투자 전략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정책적 불확실성, 물론 이 부분이 증시의 향후에 효자가 될 수는 있지만 지켜봐야 할, 확인해야 할 변수들이 산재한 미국 증시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틈새 전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확신은 약간은 부재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어제 시장만 보면 대표적으로 좀 나왔던 모습들이 그런 거죠. 그 실제로 뭐 지수 측면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 포트폴리오 열어보고 내 전체 수익률 보면은 아 이게 뭐 지수 오르는 날 왜 이래? 네. 막 이런 날이 정말 점점 많아진다라는 네. 겁니다. 극단적으로 어제 시장도 살펴보면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장 끝날 때까지 그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두 배 이상 양시장 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르는 종목들은 일부 그리고 어제 뭐 HLB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와버리면서 네. 지수는 견인을 해주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더 크게 포진이 돼 있는 그런 불편한 시장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시세 연속성 자체도 많이 끊어졌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들려온 온기가 오늘 우리 시장을 뭐 전체적으로 다시 좀 상승 기조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최근 한 1, 2주 정도를 관통하는 시장의 투자 전략은 사실 방향성 투자보다는 어떤 주체든지 틈새를 노리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 우위에 있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근 한 2주 동안 드렸던 투자 전략으로 뭐 배당주들 지금 관심 없을 때 일단 좀 쌀 때 한번 노려보는 전략들 맞아요. 그리고 배당주를 넘어서 그 우선주의 본격적인 괴리 그
거래가 붙기 전에 그 괴리율을 축소시키는 그런 구간들을 좀 노려보는 그런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그 10월 3주차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코스피 200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뭐 CJ CGV가 약 12% 정도 주간 상승하면서 거의 1번이었고요. 현대그린푸드, 한국콜만,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대한항공, CJ손입니다. 네. 이 종목들 보면 나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올랐네 막 이런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네요. 맞습니다. 근 한 예. 2년 동안을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저거는 뭐 이제 관심 종목 자체를 지워버리자라고 투자자들한테 외면받았던 종목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낙폭 과대를 넘어서 거의 아예 그냥 시장의 방문이 발길이 뚝 끊어져버린 빈집 같은 종목들이 사실 지난주에 그 주요 수익률 상위의 대상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코드들이 시장에 나오는 거는 명확해요. 살 게 없고 방향성을 지금 잃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급격하게 그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시장의 그림을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한 진실이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한시키고 친절한 거짓은 생각보다 시원하게 터져 나오지 못하면서 뭔가 이제 투자 논리를 좀 환기시켜 주지 못하는 지금의 시점이 앞으로도 한 이제 짧게는 2주, 길게는 약 한 달 정도가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네.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좀 그 시장에서 그 베타보다는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좋은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요걸 투자 전략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1년에 두 번, 잘 아시지만 코스닥 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 지수를 산정을 해서 정기편 출입을 그 매년 6월과 12월에 단행을 하게 되죠. 네. 보면 그 이제 시장 대표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6개월 평균 시가총액과 6개월 평균 거래대금으로 측정하는 유동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1년에 두 번 그 코스닥을 대표하는 150 종목을 선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코스닥 150 정기평경 이벤트는 사실 예전보다 더 중요해진 이유가 ETF 수급이 사실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래대금과 유동성 측면에서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의 사이즈도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가 약 1년 동안 너무 지나치게 쏠려 있는 그 바이오양 편중 때문에 오히려 그 코스닥 지수를 전혀 추종하지 못하고 크게 괴리가 벌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정기 변경을 통해서 뭔가 시장의 물꼬가 사실 코스닥 쪽에서 좀 트일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이번 12월 정기 변경 때는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정기 변경은 사실 그 제이콘텐트리가 코스 코스피로 지금 이전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8일에. 그런데 그 코스피로 이전이 되는 제이콘텐트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편출입, 여기서의 편출입 비중은 약 140억 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코스피 200에 바로 편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라면 몰라요. 하지만 지금 제이콘텐트리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코스피 200으로 바로 정기 편입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벤치마크에서 제이콘텐트리만큼의 비중이 빠지는 부분을 다른 종목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의 규모 자체가 역대급이다. 예. 12월에 진행될 부분들. 그러면 이 정기 변경을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한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편입될 종목을 사실 선침해하는 부분들. 그러네요. 이 윤곽은 이제 아마 한 2주 정도 뒤에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6개월 과정의 그 시가총액과 유동성을 가지고 편입 종목을 리스팅을 하기 때문에 얼추 지금 윤곽은 나왔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섹터에서 보면은 이제 편입되는 종목. 들이 이제 예상되는 종목들입니다. 뭐 클래시스, 네페스, 나노스, 에코마케팅을 필두로 한 기술주들, 그리고 산업재에서는 사람인HR, 신능 SEC, 소재에서는 국일제지, 그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현대바이오와 HL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그 편입이 예정돼 있는 종목들은 사실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의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요걸 이제 D-Day로 봤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구간은 30일 전에 이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라는 네. 겁니다. 과거 한 20년 정도를 그 10년 정도를 살펴봤을 때 이 편입일 30일 전에 그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침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은 약 18% 정도 수준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뒤에도 사실 뭐 시장 따라서 그 편입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전개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치는 편입 이후에 30일도 크게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지만 사실 최근에 한 2년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세부적으로는 편입 이후에는
그 최근 2년은 좀 하락하는 양상이 대부분 좀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코스닥 150 정기 평경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을 지금 이 빈곤간을 누리는 주체들이 많은 지금의 시점, 그리고 일시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상실이 전개되어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노려보기에 아주 좋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이제 12월 정기 편입을 앞두고 30일 전,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전부터 해당 종목들에 대한 예상 리스트를 포트폴리오로 꾸려가는 것이 지금의 시장에서는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코스닥 150 편출입 종목 리스트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입되는 종목들 확인을 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진의 진짜 전략,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지점의 박세진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